오늘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민주화는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근대의 명분인 시민, 국민의 실질적 범주와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적 근대는 탈진실, 거짓 정치의 기반이 되는 경제불평등을 지향하고 경제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극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문제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시민, 인종, 소수자의 한계를 계속 넘어서야 하는 민주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며 2차 시에는 현대 난민 문제와 취약한 민주주의 기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극단적 양극화와 탈진실의 시대를 살펴보고 제국주의 논리로서 근대화론과 식민지배 정당화론을 이야기합니다. 5차 시 한국의 고학력, 고소득 공진의 한계 극복에 관해 학습하고 끝으로 국내외적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민, 인종, 소수자의 한계를 계속 넘어서야 하는 민주화 과정. 네, 1차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얘기할 때 근대적 시민, 이 개념이 중요한데 이런 시민권이 국제적으로는 인종, 난민 등 바깥 변수,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적 이런 탈진실적 접근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인되는 이유를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또 오늘날 많이 회자되는 능력주의에 은폐된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국 학자가 동권 붕괴의 지음에서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낙관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지도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뭐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개인의 권리 확대, 국가의 감독이 비교적 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게 이제 최종 형태죠. 그래서 정치 영역의 자유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에서는 비디오 카스트 녹화기, VCR과 스테레오를 쉽게 살 수 있는 체제와 결합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모든 갈등과 모순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환경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담한 주장이지만 피상적 관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후쿠야마는 20년 후에 트럼프 정부를 보고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퇴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는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난민을 양산하고 내부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혐오에 기초한 탈진실, 거짓뉴스, 이런 우파 국수주의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구사회가 흔히 민족주의를 초연한 것처럼 오해합니다만 사실은 서구사회가 민족주의 틀 안에 공고하게 갇혀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 강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캐나다 출신의 제니퍼 셜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명제를 무너뜨린 역사의 회기, 이 현상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야만의 회기, 대탈출의 회기, 냉전의 회기, 불평등의 회기로 정리를 합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한 축인 난민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서구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전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모란 전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 전쟁의 궁극적 목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국제인도법 형성 과정에 반하는 강제 개종, 공개 참수, 종교적 기념물과 묘지에 대한 마구잡이 파괴 등을 말한다.
네모는 야만의 회귀입니다. 이어서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모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박해와 전쟁으로 일어나는 난민 발생과 이주를 말한다. 네모에 들어갈 말은 대탈출의 회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역사의 회귀와 관련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늘의 근대가 빚어낸 역사의 회귀 현상이죠. 탈진실 정치의 시대, 가짜뉴스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역사학이라면 근본적으로 거짓, 가짜, 탈진실과 싸우는 학문입니다. 2차 시에서는 톨레랑스란 그런 용어가 과거 다문화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지만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의 영향으로 양산된 이 대규모 난민들이 유입될 때 서구 근대의 인권 개념은 시민권에 갇혀 있었다라는 점을 논의할 겁니다. 3차 시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탈진실 정치에 의해서 서구 근대가 흔들리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쿠즈네츠는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 효과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나 피케티는 이러한 전후 고도 성장이 예외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구 군대가 자랑하던 경제 성장이 주춤하는 틈에 탈진실 정치가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확산되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4차 시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주의와 난민 문제를 다룰 겁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 리버럴 세력들이 현실 체제로서 일본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 역사관이었던 역사 수정주의를 수용했고 그래서 일본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로 점철된 근대사 인식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게 됩니다. 식민지배 역사는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고 디아스포라로 내몰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밀 공조체제 유지나 국가 대 국가 이해관계 한정에서 역사를 맞춰보려는 수정주의 역사관과 맞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겁니다. 5차 시에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능력주의, 학력주의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교육열은 역동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메리토클라시, 이 능력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메리토클라시는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열의 역동성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가짜뉴스, 탈진실 정치와 연결되어 역사 추정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 차시에서는 서구 민주주의는 난민에 대한 시민권 부여 여부에 대한 답변 그리고 계속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그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안정성이 취약해진 국내외적 요인을 제시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와 민주주의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다음 차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